안녕하십니까, 박세주민입니다. 메라바 사랑할로. 요즘 문의가 엄청 들어옵니다. 기타 입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? 얼마대를 사면 좋을까요? 기타 브랜드 좀 추천해주세요. 이런 문의들이 우리 지인과 바둑자분들에게 많이 들어오는데요,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고 야무지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박세주민의 기타 리뷰, 이름하여 박길이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길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.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마켓에서 악기를 대여받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 포인트는 20만원대 악기입니다. 이 가격대를 먼저 보고 선정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디자인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제 눈에 제일 이뻐 보이는 골랐습니다. 그리고 브랜드도 엄밀히 따져가면서 남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! 헥스사의 스팅 F320이라는 기타 모델입니다. 뮤지션 마켓 기준으로 현재 25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 영상 끝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, 거기에 이제 박세주인 버프가 묻어있기 때문에 10% 할인이 됩니다. 그래서 25,90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제가 링크 드렸으니까요, 이 영상 보시고 이 악기에 관심이 가가지고 이 악기를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거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기타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브랜드는 헥스라는 회사이고요, 원산지는 인도네시아. 이 악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상판이 탑솔리드라는 거예요. 자, 탑솔리드가 뭘까요? 탑블레이드는 아닌데 탑솔리드는 모르시죠? 죄송합니다. 일단 저가형 악기 같은 경우 는 합판이라 그래서 나무를 한 3겹 정도로 만든 그거를 원목으로 쓰는 기타들이 있어요. 이 기타는 상판은 탑솔리드라는 거예요. 아무것도 뭐 합쳐져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. 그래서 분명히 합판 소리보다는 탑솔리드가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전부 솔리드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대가 좀 맞지 않고 20만원대 중반인데 탑솔리드다,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볼크라고 써있는 거 있죠? 이게 OM 오케스트라 바디라고 하는데요,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,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. 정말 편안한 착용감,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넥, 이 지판이 어떤 나무인지도 되게 중요한데요,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넥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일본넛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정감을 제공하고요. 헤드 보시면은 이 헥스 기타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게 뭔가 이렇게 오각형처럼 각져있고 마크도 너무 이쁩니다. 저 이가 저게 빛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헥스의 이 헤드가 너무 마음에 들고. 자, 그리고 이제 이 기타를 사면은 같이 딸려오는 가방이 있습니다. 킥백이라고 하는데요, 그 킥백도 되게 중요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네, 이거 이제 헥스 기타의 킥백인데요, 일단 기타의 킥백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얼마나 탄탄한지입니다. 이걸 이제 줄여서 소케라고도 하는데요, 소프트 케이스. 이 정도 가격대 기타에 이런 가방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가방 큰 거 하나 있고요, 그리고 주머니 자크로 잠그고 얘로 또 한 번 잠글 수 있게 정말 안전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타입니다. 근데 이건 혹시 그렇게 딱딱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더 기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아래 쿠션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딱딱한데요, 이게 이제 기타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악기를 대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기타를 사시면 여기 안에 정말 어메이징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요, 이렇게 보시면 16가지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16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봤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책임지고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팀장님, 아 이건 못하겠다. 무조건 16개 다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제 말씀드릴 건 끝났습니다.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 영상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. 소리를 들어봐야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서 들려드릴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겠습니다. 지금은 카메라로 녹음이 되는 거지만 제 마이크를 이용해서 우리 헥스 F320이라는 모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정말 녹음된 그대로 볼륨만 올려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네, 이렇게 F320 모델 다 연주 한번 해봤고요. 제가 들려드렸던 연주 샘플을 보시면서 한번 악기를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의 생각을 좀만 담아보면 일단 가격대는 너무 적당합니다.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나 이제 기타 배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. 디자인도 제 기준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가 쓰고 있는 기타보다 솔직히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래도 소리도 들어보셨으면 아셨겠지만 20만원대의 기타 이런 소리 정말 훌륭합니다. 스트로크며 핑거링이며 다 너무 훌륭했고요. 이 기타를 박세준이 리뷰했으니까 무조건 이게 최고다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 이 가격대에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겠죠. 근데 나는 평범하진 않지만 너무 뛰지 않는 그런 유니크한 색상을 사고 싶고 정말 가성비 있는 기타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 정말 고민하실 법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이 기타를 10%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요. 이 기타를 정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박세주인 사기 링크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. 뮤지션마켓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박세주인 10% 할인을 제가 따로 생산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만약에 이 링크가 사기면 저를 보호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박세주인의 기타 리뷰 박길이 첫 번째 악기 우리 헥스의 F320 기타인데요. 공식적으로는 첫 리뷰다 보니까 조금 서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좀 소개시켜드려서 기타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게 좀 더 유익할 수 있게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르시루스.